김 선장님, 이렇게 상해 소리를 이제 한 두 소절만 하면은 좀 좋겠는데, 지금 약주를 안 드시니까 제대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북만산채 머리라도 창문바퀴 북만요 하면은 어느런을 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제가 선소리 하면은 후소리를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예. 팔도 소리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전라도 여수시 삼산면에 초도, 손죽도, 거문도, 평도, 광도, 소거문도 소리. 자,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만 산천이 멀다 해도 창문 바퀴 북만이네. 어느 의가리 등차드 하도 일가 진정 많다던데 그 누구가 동행하나. 어느 의가리 등차드 하도. 김 선장님, 배를 타면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가끔씩 마음속으로 하지요. 그냥 나 죽으면 하려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김 선장님 돌아가시면은 제가 이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브리테니크 사전을 보면서 팔도 소리, 이런저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전라도 소리는 상당히 깊어. 그래서 소리가 이 소리가 깊더라고. 강원도나 뭐 경상도나 충청도나 이런 소리는 그렇게 깊지 않아. 그런데 우리 전라도는 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우리 김 선장님 돌아가시 전에 이런 소리를 한번 해서 우리 후손들이 다음에 유튜브를 봤을 때, 야, 우리 전라도 삼산면 365개 섬 중에서 그래도 그 조그만 섬에서 이런 소리를 있으면 하면서 망자를 이렇게 천당으로 보내준 소리구나 하면서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꼭 김 선장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을 들고 가잖아요. 관을 들고 그러면 관음보살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가면 한번 관음보살 해볼까요? 예. 예를 들어 오늘 가면 관음보살 언제 오냐? 관음보살 저리 가는 보살보살 해당하여 관음보살 오늘 가면 보살보살 언제 오냐? 관음보살.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러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꽃상에를 메고 또 그 물을 또 지나고 계곡을 지나고 할 때는 그 관을 들어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상여를 혼자 매나 8명, 10명이나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 선장님은 상여를 또 매 봤죠. 예. 저는 20살 넘어서 매 봤는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삼산면 소리가 깊어요. 우리 초도 같은 데도 한 330m가 높으니까 그 조그만한 이 산길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후렴도 막 깊더라고. 그래서 그 깊은 소리를 한 번만 더 진짜 이 산을 탄다고 생각하고 막 와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시작! 언어 시작! 언어 의가리 등차도 하루 오늘 가면 다시 못 오잖아요. 그래서 북만산천도 오늘 가면 다시 못 와.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눈물이 났어 저번에. 근데 오늘은 술을 안 드시니까 한 80%만 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내가 꿈속에서도 우리 김 선생을 만나서 지금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 소리를 한번 꼭 촬영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많다 해도 누가 동행하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 그 다음에 친구들 많다 해도 누가 동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가는 저 까마귀야 말을 물어보자. 우리의 인생은 얼마 사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슬픈 것이 뭐냐면은 어느 소리도 좋지만은 앞소리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앞소리는 제가 못하지만은 하고 뒷소리를 한 번만 더 슬프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21세기는 정말로 지식도 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선장님하고 저하고 한 20, 30년 됐는데 이렇게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이런 이체제간 팔도 소리를 잘하는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진도도 소리가 있지만은 우리 삼산면 소리도 있습니다. 조그만한 섬에서 이렇게 팔도 소리 중에서도 아주 저는 정이 가는 소리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깽가루 치고 장구 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알아요. 그 깽가루 칠 때 엄마 아빠 할 때 이거 아, 잘 몰라요. 그거 알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 뭐 예를 줄똥 말똥 줄똥 말똥 장구 치면은 주워라 지금 친다면서.